부작용 같은 것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게 바로 근육통이에요. 이 고지혈증약이 근육에 스트레스를 주면 근육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물질을 이렇게 내뿜는데 이제 그게 통증을 유발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숙지하시고 약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모르시고 이 약을 먹는 도중에 막 몸살기가 있고 근육이 아프면 또 진통제 사러 오시거든요. 아. 네, 그러지 마시고 이 약 때문에 그런지 주치의하고 상담하셔야 되고요. 또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걸 막는 약이잖아요. 이 약이 해당되는 부분이 간이기 때문에 간이 약하신 분들은 간 수치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지혈증 약을 시작하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미리 숙지하고 계셨다가 네. 주치의하고 상의해서 용량을 줄인다던가 다른 약으로 바꾼다든가 하셔야지 무조건 안 드셔버리면은 이 사례자처럼 더 힘든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고지혈증 약 먹을 때 영양제를 같이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움이 되나요 이것도? 네, 무척 도움이 되죠. 이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과정을 억제하는 게 이 고지혈증 약이잖아요. 네. 근데 콜레스테롤을 못 만들게 하면서 우리 몸 속에 굉장히 중요한 항산화제가 있어요. 코엔자임 Q10이라는 항산화제가 있는데 이것을 못 만들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활성산소가 많아져서 노화가 빨리 되고요. 심장 기능이 약해져서 숨이 차고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코엔자임 Q10을 사서 복용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기 저 코엔자임 Q10은 저만 먹거든요. 네. 정작 그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는 이충희 씨한테는 안 줬는데 줘야 되겠네요. 몰랐지, 몰랐지.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고지혈증 위험 포인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죠? 예, 두 번째 고지혈증 위험 포인트는 바로 폐경입니다. 아, 또 여자들이 또 좀 불리하네요. 자, 여성 호르몬이 그동안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을 건강하게 돕는 역할을 하는데 이 여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는 폐경기가 되면요. 그 어떤 보호작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서 고지혈증의 발생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자,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도 4년 전에 폐경이 됐는데 네. 공교롭게 그때부터 고지혈증이 발생됐다고 하니까 두 가지의 연관성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네. 생각됩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약을 쓴다는 거는 그게 원인이 돼서 아주 위험한 상황까지 오게 하지는 절대 않겠다. 다만 이 삶의 질을 높이는 거는 본인이 고쳐야 될걸 그렇죠. 고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대표적인 게 항산화 성분이 많은 식품입니다. 항산화. 어떤 걸 먹어야 될까요? 항산화. 연구에 따르면 항산화 성분이 다량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면 말씀드린 좋은 HDL 콜레스테롤은 높이고 나쁜 LDL 콜레스테롤은 감소시켜서 심장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우리 몸에서 면역세포들이 움직이는데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가 항산화 식품이 들어가면 그때 면역세포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항산화 식품은 매일 자주 조금씩 꾸준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먹어야 되겠네요. 꼭 먹어야 돼. 가르쳐주세요. 그러니까.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고지혈증을 완화하는 항산화 성분이 가득한 식품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고지혈증을 이기는 항산화 성분이 많은 재료가 무엇일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고지혈증 이기는 밥상! 고지혈증 완화하는 항산화 식품의 정체 잠시 후 공개합니다. 항산화 성분이 많은 재료가 무엇일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고지혈증 이기는 밥상! 새싹보리야. 네. 이제 다들 아시네요, 이거를. 네, 맞습니다. 고지혈증을 이기는 밥상 재료는 바로 새싹보리입니다. 저는 일찌감치 저 새싹보리 가루를 해도, 먹어요. 그래요? 보기만 네. 해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색깔이 벌써 그죠? 집에서 드시는 분은 채란 씨, 저 먹어요. 자영 씨. 새싹보리에는요, 혈관 청소부라고 불리는 네. 폴리코사놀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또 HDL 수치는 높이는 좋은 식재료입니다. 아니 근데 요즘에 보면요, 저거를 집에서 직접 막 길러서도 드세요. 그러게요. 실내에서. 아니 근데 내 친구가 지금 네. 저걸 먹고서 아주 좋아진 친구가 있다고. 실제로 연구 결과도 있어요.
새싹보리 추출물을 12주간 매일 섭취한 결과 LDL 콜레스테롤이 약 40% 감소했고 또 혈당은 약 39%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항산화 식품으로는 최고죠, 그러면. 한 실험을 통해서도 새싹보리 효능이 입증됐는데요. 탄산음료에 새싹보리 넣고 섞어서 지켜봤더니 네. 탄산음료 속 그 색소가 흡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새싹보리 속에 클로로필 성분이 정화작용을 하는데요. 클로로필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우리 몸에 헤모글로빈하고 비슷한 분자 구조로 되어 있어서 식물에 빈혈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그 물질이 바로 클로로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클로로필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은 헤모글로빈 같이 노폐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중의 콜레스테롤 개선 또 염증 제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팁을 얻고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새싹보리에는 면역을 높이는 데 아주 중요한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바로 이제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베타글루칸이 면역세포를 훈련시켜서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몸에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세포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이 새싹보리에는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비타민C보다 3배 정도 뛰어나다는 연구자료가 있거든요. 이 항산화 효과는 또 콜레스테롤을 억제하기도 하지만 암을 예방하고 노화도 예방하고 또 대사성 질환,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여러모로 좋네요. 정말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새싹보리를 저렇게 키워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우걱우걱 씹어먹는 거 아니면 입에다 털어놓습니까? 어떻게 먹어야 돼요, 이거? 쌈싸먹어요. 아니, 콩나물 꽂고 지금 국 끓여 먹을 것 같아요. 어떻게 먹으면 돼요? 어떻게 먹으면 돼요? 분말은 가장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물에 타서 먹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 250ml를 먼저 붓고요. 그 다음에 새싹보리 가루 한 작은 술을 넣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그냥 섞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네요. 정말 간단하네요. 네. 이렇게 금방 잘 섞이죠. 네. 새싹보리를 분말로 드실 경우에 식약처 권장량은 작은 티스푼으로 한 스푼이거든요. 네. 그래서 잘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한 잔씩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을 위하여 진짜 말차 같은데? 왜 이렇게 또 상큼해요? 상큼하거든요. 진짜 갑자기 막 눈이 흐렸죠? 아우, 원샷 했어요. 새싹보리 맛있잖아요. 상큼해지는 것 같아요. 몸이 정화되는 느낌인데요. 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돼요. 16주간 성인 남성에게 새싹보리 추출물을 섭취하게 했는데요. 중성지방 수치가 약 10.4, 체중은 8.4% 감소했다고 했다는 결과도 있거든요. 내장지방이 바로 독소와 염증의 주범이거든요. 아이고, 맞아, 맞아. 네, 그런데 이 새싹보리를 드시면서 운동을 병행하면 다이어트도 되고 내장지방이 잘 녹아나오거든요. 에너지로 잘 쓰여지게 변환이 돼요. 그러니까 중성지방도 낮추고 고지혈증까지 완화하니까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야. 아니, 좋으니까 진짜 많이 먹고 싶은데 혹시라도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원물로 드실 때는 한 줌을 이렇게 잡으시면 10g 정도인데 그 정도가 하루 권장량입니다. 그 이유가 과하게 드시면 베타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량 드시고 혈관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